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 박영수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AI 종합지 AI넷. 여러분들이 텔레그램을 사용하시면 텔레그램에 들어와서 AI넷 또는 유엔 미래 포럼을 쳐서 아침마다 따끈따끈한 20개, 30개의 한국에 없는 뉴스를 그냥 공짜로 받아볼 수 있어요. 예, 텔레그램 쓰면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천연가스 회사가 기후변화에 소송을 처음으로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석유 회사는 굉장히 많은 소송을 당했어요. 한 3천여 건, 2천 몇개 건은 소송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제 가스 회사도 사람들이 기후변화 책임져라라고 소송을 합니다. 오레곤주의 멀트노마 카운티에서 이제 기후 악화에 대해서 가스 회사에게도 지금 소송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쉘, 엑손, 맥킨지 뭐 이렇게 해서 그죠 기후 변화의 책임으로 소송당한 거대 기업들이 끊임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레곤에 지금 거대 에너지 기업들이 기후 변화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해서 사회에 세계에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 소송은 단순히 한 지역 분쟁을 넘어서 기후변화 주범으로 기업의 책임 소재를 묻는 글로벌한 이런 논쟁에 들어갔습니다. 멀티노마 카운티에서 2021년에 극심한 피해가 이 기후변화 때문에 열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뭐 농작물도 피해를 봤고요. 극한 기온으로 예, 피해 기업들이 그저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해왔다 해서 NW 내추럴과 같은 가스 회사, 메탄 가스의 위험 이런 거 회사, 가스 회사들을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기후 변화 소송이 이제 새로운 국면, 이제 가스 회사들까지 그냥 기후 변화에 소송을 당한다. 우리나라도 가스가 많죠. 가스 회사, 도시가스 회사 있어요. 정부 건데.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민간인들이 막 소송을 해요. 그래서 기존에는 주로 석유 회사들이 기후변화 소송의 타겟이었는데 이제는 가스 회사 NW 내추럴까지 피소가 되었습니다. 메탄 가스의 위험이 부각되고 있어요. 메탄 가스나 이산화탄소 같은 이런 온실가스가 그죠?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에 지금 현재 소송은 멀티노마 카운티, 쉘, 엑손, NW 내추럴, 메탄가스 회사 이런 회사들이 많이 당한 겁니다. 지금까지 기후변화 그죠 소송으로 소송당한 회사들 좀 알려드릴게요. 석유 메이저 기업들은 대부분 다 당했어요. 2017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클랜시티에서는 쉘하고 엑산 모빌하고 BP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영국 그 기업이죠. 석유 기업 BP 이거 정부 거예요. 그리고 5개의 석유 메이저 기업이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독일의 전력 회사도 당했어요. 전력 회사가 2015년 페루의 한 농부가 독일의 최대 전력 회사인 RWE를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온실가스 배출했다라고 해서 안데스 산맥에 빙하가 녹았어요 하면서 전력 회사가 책임이 있다라고 소송을 했어요. 네덜란드는 정부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2015년 네덜란드 환경단체인 우루헨다는 정부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정부의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5% 감축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제대로 안 되니까 소송했어요. 프랑스 정부도 소송을 했습니다. 2019년 프랑스 환경단체들이 프랑스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부족이고, 그죠? 예, 실제로 기후변화에 크게 신경 안 쓴다. 그래서 소송을 했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 소송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렇게 많아져요. 여기 보시면, 그죠? 이렇게, 2017년 파란색이고, 2020년이 좀 빨간색이고, 주홍색은 2022년입니다. 점점 갈수록 소송이 이렇게 많아져서, 그죠? 거의 뭐 2,500개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국내에서도 기후 헌법 소원, 이렇게 해서, 청소년 기후소송, 시민소송, 아기 기후소송, 뭐 등등 해서 기후소송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요 그림을 보면은,
가장 많은 소송, 그죠? 여기 보면은 1745에서 1750개의 소송을 당한 나라가 바로 요 아주 진한 파랑인데, 여기가 보면은 알래스카하고 미국입니다. 미국이 소송을 가장 많이 당했고요. 오스트랄리아가 그죠? 두 번째로 굉장히 많고, 영국도 많이 당했고, 그죠? 점점 파란색이 옅어지면서 우리나라도 꽤 많이 요 70, 80건 되는 여기에 당하네요. 일단은 한국도 아시아에서 굉장히 많은 기후 저 소송을 당한다 여기 있어요.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이 상대적으로 소송 건수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거의 2,000개, 2,500개의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소송은 지금까지는 석유 회사였어요. 쉘, 그죠? 쉐브린, 엑산, 모빌, BP 뭐 이렇게 큰 회사들이었는데 이제는 가스 회사까지 소송을 당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천연가스 회사가 기후 소송을 당했다. 요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이 SWB로 간다. 솔라, 윈드, 그죠? 솔라하고 태양광하고 윈드는 풍력이고 그다음에 배터리.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큰 회사들은 빨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자,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